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대지를 보러 왔습니다. 토지 면적은 46평이고요. 감정가는 6억 8,600, 최저가는 5억 4,900만원입니다. 평당 약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오자마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보시면 요 집과 집 사이에 주차를 이렇게 해놓은 이 빈 땅, 이게 46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 땅이 나왔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빈 땅이 없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을 했는데, 또 경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을 잘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요. 보이나요? 여기에 지금 요 빈 땅이 나온 건데, 여기 리드 강이라는 빌라가 이렇게 있고, 요 빨간색 벽돌, 설렁탕 집이 있는 빨간색 벽돌 그 사이 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요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리드 강입니다. 그럼 그 옆에 땅이 경매가 나온 거고, 그리고 설렁탕 집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설렁탕 집이 한우물 감자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여기 따라와 보시면, 감정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빈 땅이었는데, 지금 5층짜리 한번 쭉쭉 볼까요?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매는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오는데, 이번에도 좀 특이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독산동에 빈 대지가 나왔을 줄 알고 나와봤더니 5층짜리 신축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미 제 강의 때 배우신 바 있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건물을 한번 좀 둘러볼게요. 자, 전기, 가스 이런 거는 뭐 상호 마감은 다 한 것 같은데, 저 안에 실내를 보니까 실내 마감이 안 됐네요. 한 평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7에서 80% 완성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5층짜리 건물, 4층, 5층은 좀 미니로 올라갔는데 견적을 뽑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경매가 접수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즉 감정할 때에는 완전 빈 땅이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 오십니까?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근저당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을 테니까.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신축이라는 건 항상 유치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빨리 마무리 칠게요. 여러분들 이 결과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또 물건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말고 요 전경을 좀 찍어주세요. 지역 자체는 건너편에 아파트도 있고 도로도 괜찮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지역지구도 괜찮고 무난하고 괜찮은 편입니다. 자, 지금 잠깐 이 물건을 받고 좀 당황하지 마시고 결론을 짓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경매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란 근저당권이 있다는 거고, 근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신축에 있어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46평의 토지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치권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어도 우리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임의 경매로 인한 경매다 보니 근저당보다 분여당이 먼저 분명히 들어왔을 거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주의 입장에서 건물을 철거소송 후 철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 공사 신축이면 항상 유치권 같은 것들이 존재하나 우리는 건물까지 같이 사는 거라면 유치권의 비용을 인수해니 많이를 따져야 되겠지만 건물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라 땅만 사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진정한 유치권이어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제3의 결론, 만약에 건물을 철거 소송에서 철거해버린다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땅만 나온 거를 왔는데 이렇게 신축 또는 뭐 건물이 지어진 것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처럼 분석하셔서 결론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